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 박미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옳았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활동을 다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단발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당원들까지도 우리 공화당 당가를 부를 수 있는 당은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와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는 깃발을 들고 우리 당가를 우렁차게 부르는 자랑스러운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어느 당이 미국에서 당가를 그렇게 멋있게 우렁차게 부를 수 있는 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가를 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고 외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몰아내고 문재인도 몰아내자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에 속아 있는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 새벽 한 2시 가까이 됩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자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미주에 있는 우리 애국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께 큰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백악관 출입기자, 미국, 일본, 영국, 터키, 인도 등등 많은 나라들의 출입기자들이 25명이나 참석해서 2시간 반 동안 그야말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자유토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이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어있고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거짓 평화쇼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곧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이 태극기의 세력들이 촛불혁명광장이라는 그들의 혁명광장을 태극기의 혁명광장으로 바꿔놨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정의는 바로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정의라는 얘기도 똑바로 전달했습니다. 무엇이 그래 두려운지 워싱턴에는 벌써 소문이 다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로비 자금이 몇천만 불이 워싱턴 정가를 비롯해서 언론계,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미국의 정계나 미국의 언론계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이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너무 긴밀하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저는 이번에 똑똑히 듣고 읽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문단이 도착하는 그날 ISIS 리더라는 알바그다디가 자폭했습니다. 밀려가도 도망가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국 언론방송에 아무도 실지 않았습니다. 최영회가 또 미국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해제를 하고 계산서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언론방송들이 한 줄도 안 실었어요. 너희들이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제2의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김정은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언론방송들은 이 중요한 얘기를 실지 않습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저는 가서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김정은하고 문재인이가 거짓 북핵 평화쇼를 가지고 또 거짓말 장난치면은 제2의 알바고 다니는 바로 김정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얘기인가 동시에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달래다 달래다 안되면은 드러내는 것이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거짓 평화쇼를 미국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짓 평화쇼를 미국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도 못 믿고 김정은은 더더욱 못 믿는 세력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지현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참전 우리 유공자분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미국 군인과 한국 군인들이 동시에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저 한미동맹을 강화를 통해서 자유북진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들은 눈을 감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구구절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가지시고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젊은 사람이 저한테 쫓아와서 그래요. LA에 있는 많은 애국 국민들 70% 이상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우리 공화당이 바로 정의고 우리 공화당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우리 공화당이 바로 진실이라는 얘기를 저는 LA에 있는 젊은 동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맙시다.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압박이 있고 어떠한 공포로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가서는 되지 않는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왔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고 그 원칙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어요. 그들은 결국 우리 공화당을 뛰쳐나가고 음해하고 나갔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이 원칙을 지키고 진실과 투쟁하고 정의와 투쟁하고 저 토착 빨갱이들과 투쟁하고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다쳐도 끊기지 않고 투쟁의 열기를 올리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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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하여 자유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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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1년 전 갔던 미국과 1년 지난 이번에 갔던 미국에 대한 저에 대한 대응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분명하게 우리 공화당은 제1야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반드시 갖추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공화당의 당당한 모습을 서울시민과 국민께 보내줍시다. 오늘도 밤잠을 설치면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미주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공화당이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대한민국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구출해서 반드시 이기겠노라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다짐 또 다짐합시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동지들 준비됐습니까?